안녕하세요. 향기 읽어주는 남자 망원동 조향사 올센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천연 샴푸 만들기입니다. 먼저 용기와 연결라인 길이를 체크합니다. 자를 때는 가급적 사선으로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뚜껑과 용기를 결합하여 바닥에 잘 닿는지 확인해 보세요. 반려견의 샴푸는 사람들의 손 세정제로 사용해도 무척 좋습니다. 빈 용기를 올리고 영점을 잡아줍니다. 먼저 넣을 것은 로즈마리 워터입니다. 오늘 만드는 샴푸는 거품 용기에 담는 타입으로 따로 거품을 낼 필요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점도 있는 타입을 원한다면 구아클로라이드 2, 3g을 글리세린에 먼저 섞은 후 나머지 재료를 순서대로 첨가하시면 됩니다. 글리세린, 실크아미노산, 병풀 추출물, 헥산디올을 순서대로 4, 3, 3, 5g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병풀 추출물은 항염, 항균, 재생, 상처 회복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물질입니다. 또한 병풀 추출물 대신 칼렌듈라 사용도 무척 좋습니다. 반려견의 피부는 털 때문에 통풍이 어렵습니다. 인간에 비해 피부의 신진대사 또한 원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간보다 체온이 높기 때문에 잡균의 번식이 용이한 조건으로 여러 가지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목욕은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특히 샴푸는 피부와 털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동시에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새로운 털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줍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강아지 샴푸에 들어가는 유해한 화학 성분들은 반려견에게 더욱 유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보다 피부가 약하고 온몸이 털로 덮여 있어 잔류물을 말끔히 씻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전 촬영을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휴대폰을 건드려 영상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세 번째 촬영 중입니다. 강아지 피부와 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부에 어느 정도 유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세정력이 너무 강력해 케라틴 세포까지 제거되는 샴푸를 반복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Nope. 또한 피부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중성, 알칼리성 샴푸를 사용한 후에 산성을 띠는 린스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샴푸 만들기 마무리 과정입니다. 아로마 오일은 강아지에게 유해하지 않은 오일들로 집사가 원하는 향을 넣어서 블렌딩 하셔도 됩니다. 저는 버가못, 일랑일랑, 로즈우드를 선택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3개월 이하의 강아지는 아로마 오일, 가로 열고 에센셜 오일 가로 닫고 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강아지 천연 샴푸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